비트코인 12월 3일 토요일 밤 10시 39분 카메라 돌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이거는 월봉입니다. 월봉의 모습이고 바닥에서 그냥 뭐 지금 계속 똑같은 월봉 참 새로 시작됐죠. 지금 12월이니까 바닥에서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주봉 뭐 살짝 양봉 서갖고 뭐 그래 있습니다. 일봉 체크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를 받고 지금 상단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한번 딱 찍고 딱 돌파가 나올지 어떨지 이제 봐야 됩니다.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60일선이 골든크로스 뚫고 올라왔습니다. 이제 지금 기간 박스 횡보를 치면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요 60일선이 살짝 위로 올라오면은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선하고 요 만나는 지점 16,700 요런 데 한번 꼬리 한번 왔다가 다시 또 상방으로 또 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N자 파동은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에 50% 위치를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이평선 161선 122선이 있는데 16,600 요런 데 한번 이제 꼬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오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서 롱 타점입니다. 롱 도전은 요런 자리에서 해봐야 되고 한 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보입니다. 121선이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요 121선 한번 여기 한번 찍어주고 다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요런 자리가 또 롱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16,800 막차 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토요일은 이제 박스 권인데 박스가 또 이제 이번 주도 박스 칠란지 그것도 아무도 지켜봐야 되고 30분 봉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라는 게 느껴지고 15분 봉도 박스라는 게 느껴집니다.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요 상단까지 하방 힘이 약간 있네요. 위로는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지표를 한번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지표에 11시 반 되면은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지금 별 3개짜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유로입니다. 유럽 지역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이제 또 이제 밤 12시 넘어갔고 내일 걸로 보면은 12시 12월 4일 일요일 뭐 없습니다. 없고 그 다음에 뭐 연설 미국에 오펙 회의가 있네. 오펙 회의가 잠정적인 걸로 봐갖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그런 오펙 회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뭐 이번 주말에 혹시 뭐 추세가 나올란지 그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우리가 일단은 뭐 지금 박스 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서 요런 데서 어디 또 롱 도전을 해봐야 되는 요 직전 저점 요런 자리에서 한번쯤은 여기도 그렇고 롱 도전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지금 보입니다. 16,700 그리고 요 고점 라인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고점 라인 17,100 요런 데서의 어떤 숏 도전도 해봐야 됩니다. 꼬리가 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어떻게 한번 잡아지면 한번 길게 한번 홀딩 해보고 그래가 이제 뭐 저도 지금 여기 이제 뭐 계속 여기 밑에서 지금 롱 잡았는 거 그럼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쯤 여기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가 위에 이제 또 걸어놨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선물 3개 코인이든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전부 다 그 전문가라는 건 없고 그 전부 다 사기꾼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전문가 찾아다니고 잘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은 그 사기꾼들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. 그 다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의 오른쪽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로 이거는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거면 그 누가 와도 폭락장이 언제 시작되는지 추세가 언제 나오는지 이건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매매 법칙을 가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이제 오늘 오기로 했는데 또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월요일날은 오지 싶은데 아침 오전 중에 뭐 약속 시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오지 싶습니다. 오면은 컴퓨터만 고장만 안 나고 잘 고쳐져 오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방송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오늘은 뭐 박스가 치지 싶은데 일단 보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